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의 최지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쏙쏙 알짜배기로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내과 전문의 김남용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위암입니다. 위암을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체에서 위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위는 평균적으로 2시간 동안 음식을 담고 있는데요. 각종 음식물들이 소화되기 쉽게 걸쭉한 죽 형태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는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류를 막기 위해서는 식후 2시간 동안 눕지 않는 게 좋겠고요. 눕더라도 왼쪽으로 눕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위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위의 신축성,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위는 대단한데요. 공복 시에 약 100cc 정도에서 약 이제 먹방이 가능할 정도로 1500cc 정도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늘어나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소화 살균을 위해서 분비되는 위산인데요. 염산만큼 강력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자신이 자가소화되어 녹지 않게 보호하는 위 점막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위산 속에서 살아남는 세균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헬코박터균입니다. 와, 위의 능력 정말 위대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암이라는 거, 위에 생기는 종양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위에 생기는 모든 악성 종양을 위암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98% 이상이 선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위암이라는 것은 선암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암으로 진행 과정 첫 번째는요.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성 변화를 보이는 위축성 위암인데요. 이 단계에서 약 6배 정도 위암 위험도가 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장상피화성입니다. 말 그대로 장 점막이 위 점막이 이답지 못하고 장 점막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장상피화성이라고 하는데요. 위험도는 약 10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수는 더 진행해서 이형성을 거쳐서 조기 위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 세계 1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잘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자, 위암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잘 발생하는 우리만의 이유 첫 번째는요. 전 인구의 50% 이상이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지는 헬코박터균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헬코박터균은요. 병독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강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 그리고 탄 음식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것은 높은 발병률에 비해서 위암이 약 70% 정도는 국소 단계에서 발견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망률은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1등 공신은 아마도 2년마다 40세 이상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암 검진 사업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내시경에 대한 의료 접근도가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겠죠. 아, 네. 일단 저도 맵고 짠 음식 정말 좋아하는데 먹고 나서는 후회를 하곤 합니다. 위가 막 쓰리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위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위암을 증상에 의존해서 검사한다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닌데요. 다른 악성 종양들처럼 위암도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암을 조기에 발견한 거의 유일한 방법은 정기검진 내시경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력인데요. 동일한 생활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면 좀 더 세심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 절제술과 관련해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들으신 후에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연 전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올해 72세이신데요. 최근에 위 절제술을 받으시고는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여전히 소화가 잘 안 되고 현기증까지 나신데요. 조금 더 캐물어 보니까 아직까지 폭식하는 습관, 이걸 고치시지 못하셨더라고요. 절제했으니까 절제술 후에 그만큼의 위를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절제술 후에도 먹는 양에 주의를 해야겠죠?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위 절제술을 했다면 더더욱이나 먹는 습관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위 절제술을 한 환자는 평소에 조금씩 자주 드시는 생활습관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수술하면서 신경도 함께 잘리기 때문에 신축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위에게 적응하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음식물이 급격히 소장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식후 30분 정도의 급격한 복통, 횡만, 그리고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을 조기 덤핑 증후이라 하고요. 식후 2시간 또는 3시간 후에는 과도한 혈당 주입에 대한 대양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슐린 분비 또한 많아지기 때문에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떨린다든지 현기증이 난다든지 그리고 식은땀이 난다든지 이러한 어떤 저혈당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후기 덤핑 증후라고 합니다. 아, 네. 사연자는 외과적 치료인 위절제술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과에서의 위암 수술,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수술이 아니라 시술인데요. 예, 선종은 선암으로 진행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위암에 준해서 제거해야 되는데요. 점막절제술 혹은 점막하박리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과정은 생리식염수에 혼합된 약물을 점막하에 주입해서 병변을 들어올린 다음에 전기칼로 소작해서 떼는 건데요. 얇게 포를 뜨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과적 치료인 내시경 시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압을 예방하는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인을 막는 것이 예방법이겠죠. 뭐니뭐니 해도 첫 번째는 누차 강조하지만 내시경 정기검진입니다. 미세 출혈만 가지고도 점막 색깔 변화만 가지고도 조직검사를 통해서 조기 위암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 WHO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는 헬코박터균 제균 치료입니다. 위 심장 궤양이나 조기 위암, 림프종,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혈소판 감소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 예후 경일지라도 꼭은 아니지만 발견되면 가급적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몸에 좋은 것을 찾지 말고 해로운 것을 멀리해야 되겠죠. 지나친 짠 음식이라든지 탄 음식, 술, 담배가 대표적인데요. 이것들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위궤양이 진행하면 위암으로 이어진다. 와, 일단 위에 발생한 점막의 결손이잖아요. 증상이 진행 중이라면 악성 종양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자, 위궤양을 방치한다고 해서 위암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암 환자에서 궤양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병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관성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궤양 진단을 받고 수개월 이내에 위암 진단으로 바뀌는 경우 대부분은 양성 위궤양이 위암으로 진행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위암이 섞여 있었는데 병변 전체를 조직검사를 해서 떼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웠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을 방치하면 위궤양의 끝은 암이 아니고 천공이겠습니다. 네, 위궤양 증상이 악화되면 천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 위암으로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내주시죠.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먹는 건 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오, 이 문제는 저는 쉬운 것 같은데요. 저는 매운 음식 먹을 때 위를 보호하려고 우유 꼭 챙겨 먹거든요. 제 경험에 빗대서 정답은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안타깝네요. 아니, 제 경험상으로는 우유 먹으면 조금 속이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맞죠. 아닌가요? 네. 이게 약간 시간차를 두고 생각해야 될 텐데요.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속쓰림 완화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초기의 경우에 그러는데요. 위산이 중화되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하지만 좀 길게 보면 위궤양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우유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죠. 특히나 이제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궤양에 도움되지 않고 위 건강에도 또한 도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암은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건강할 때 지켜야 되겠죠. 무엇보다 정기검진 꼭 활용하시도록 하고요. 홀수년 또는 홀수년도에, 박수년 또는 짝수년도에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꼭 받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 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